말한 바와 같이 위에서 말한 것은 개요, 하엄경 개요 1페이지에서 2페이지까지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하엄 법문은 결국 일심을 떠난 것이 아니니 하나의 마음을 떠난 것이 아니다. 하엄 법문은 일심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것이 곧 일심 법계이고 그것을 하엄계에서 일진 법계라 하기도 하고 일심 법계라도 합니다. 다른 말로는 일심법계라고도 하고 일진법계라고도 합니다. 불교 말로 일진이란 말을 삽니다. 하나의 참된 그야말로 일진여 하나의 진여의 마음이라. 그래서 일진법계라고 한 것은 우주만유의 본체를 일진법계라고 말을 합니다. 연기 나는데요. 연기 나요. 연기 나니까 꺼버리죠. 예? 연기가 나요. 여기서 연기가 보. 예? 연기가 나요. 일심법계라고도 하고 일진법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심법계에서 더 나아가면 사법계가 있어요. 지금은 좀 어렵습니다. 좀 어제보다는 좀 어렵습니다. 좀 이걸 이제 하엄경 사법계라고 합니다. 이법계, 사법계, 이사법, 무예법계, 사사법, 무예법계. 그러니까 일진법계는 바로 일심법계를 말하는데 법계라고 하는 이 말은 달리 말하면 법성이라고도 합니다. 법성. 법성이라 하기도 하고 법계라 하기도 하고 저 법이라고 하면은 우주만법을 다 가리킵니다. 일심법도 하나의 일심도 법이라 하고 우주만유를 전부 다 법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정신계, 물질계 또는 시간, 공간, 유정물, 무정물, 중생세계 또는 부처님의 세계까지를 전부 다 법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의 한계다. 법이라고 하면 일심도 법이 되고 우주 만법도 법입니다. 법성이라 하기도 하고 법성계에서는 법성이라고 말했죠. 법성 원흉 무이상. 결국에 법계라는 말이나 법성이라는 말이나 진여라고 하는 말이나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법계라고 할 때는 진리의 세계입니다. 진리의 세계를 이법계라 하고 사법계는 현실세계, 현실세계를 사법계라고 합니다. 이는 진리, 또는 성리, 침리, 또는
이상 또는 본체, 본체계 말이죠. 본체계를 말합니다. 그런 뜻으로 이라고 합니다. 성이나 신이나 진리나 이상 같은 것 본체계를 이라고 하고 사란 말은 개념부터 알아야 되기 때문에 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어떤 사실 또는 현실도 사실이라고 하고 아이고 현실 불교에서는 이와 사라고 말합니다. 이를 잘 알면 이판이라고 하고 사를 잘 알면 사판이라고 합니다. 이판사판. 이판사판이 원래 불교에서 나간 말인데 요즘 사람들은 이상하게 쓰지요. 이판사판이라는 그 말은 되든지 안 되든지 하는 식으로 그런 말로 썼는데 원래 이판사판이라는 것은 진리를 잘 꿰뚫어서 잘 알면은 이판이라 하고 또는 여러 가지 사리에 막힘없이 사리를 능란하게 잘 끝내는 것을 끝낼 판자죠. 사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교 사업을 하는 사람을 사판생이라 하고 불교 공부만 마음 공부나 학문이나 경전이나 또는 참선이나 하는 사람을 이판생이라고 하죠. 중승자 이판사판. 그래서 불교는 이와 사 유교에서는 이기설을 말하죠. 이와 기. 이가 바로 성의 뜻입니다. 성. 기는 바로 사가 되고. 유교에서 이기설이 바로 불교에서 말한 이와 사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법계와 현실의 법계. 그러니까 진리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꽃이 나무에서 피지만은 나무에 피기 전에는 꽃의 모습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꽃이 나무에 나타날 때는 그게 사가 되고 꽃이 피기 전에 꽃이 필 수 있는 그 성능 그것은 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마음 자체가 이라고 하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일으키면 사가 됩니다. 몸은 사라면 몸속의 마음은 이에 해당됩니다. 불에 뜨거운 열은 이라면 불이 환하게 비치고 밝고 불의 모습이 환할 타는 것은 사가 됩니다. 그와 같이 이라고 하면은 근본 핵심이고 사라고 하면은 거죽으로 나타난 피상입니다. 피상. 물이 파도치는 것은 사가 되고 물이 파도치는 속에 젖는 그 성질은 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와 사 두 가지로 분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는 쉽게 말하면 본체가 되고 이는 본체택입니다. 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 본체가 아니라 작용입니다. 작용. 기가 바로 여기서 말한 사입니다. 불교에서는 기란 말을 안 쓰고 사라고 쓰거든요. 개념만 글자만 바꿨지 의미는 같습니다. 이사라고 하나 이기라고 하나. 그래서 이의 법계와 사의 법계. 그러니까 현실 세계와 진리의 세계, 이상 세계, 현실 세계죠. 그다음에 이사 무예 법계, 이와 사에 걸림이 없어요. 현실이 바로 진리고 진리가 바로 현실이다 말이에요. 물이 파도고 파도가
물이다 말이죠. 그렇게 말할 경우를 이사 무예법계라고 합니다. 이와 사가 현실과 진리가 걸림이 없는 법계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육체와 정신이 두 가지인 것 같지만은 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육체가 없는 정신도 없고 정신이 없는 육체가 없어요. 정신은 이라면 육체는 사지요. 그래서 이와 사가 걸림이 없어요. 불이나 불의 뜨거운 열이나 불이 화를 타는 것이나 둘인 것 같지만은 서로 걸리지 않지 않아요? 불의 열이 바로 화를 타는 거고 화를 타는 것이 불의 바로 열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와 사가 걸림이 없는 법계, 이건 상당히 하음경을 이제 공부해 가야 됩니다. 우선 처음 들으면 개념이 상당히 어려워요. 여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오늘 부분이 가장 어려워요. 그 다음에는 쉽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와 사가 또 걸림이 없어요. 현실과 현실, 사란 말은 사물이거든요. 사물, 이거 사자에다가 물자까지 덧쓰면 사물, 사물과 사물끼리 걸리지 않는 그 도리가 사사무예의 도리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생각으로는 천리말리를 단박에 갈 수가 있지만 직접 몸으로서는 천리말리를 가려면 시간을 많이 걸려야 갈 수 있지 않아요? 그러나 하음경의 깊은 도리에서는 사와 사가 걸림이 없어요. 크고 작은 것이 서로가 걸릴 수가 있지만 하음경의 도리에서는 작은 속에다가 큰 것을 넣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게 사사무예의 도리라요. 유마경에 보면은 유마거사가 조그마한 한 평쯤 되는 방에다가 800만 보살을 그 안에다 넣었지 8만 4천 넓은 의좌를 갖다가 넣었거든. 조그마한 방 안에 수미산 같이 큰 수미산이 지극히 작은 계자씨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사사무예의 도리라요. 수미산도 하나의 사물이고 계자씨도 하나의 사물인데 수미산은 큰 거고 계자씨는 지극히 작은 거거든요. 담배씨만한 거. 계자씨가 있잖아요. 원효대사 제 밑에 보면은 원효대사 하음경 서문에 보면은 그 말이 나오죠. 수미를 나보 계자라. 수미산이라는 산 중에 제일 큰 산인데 수미산을 계자씨 속에다 넣는 거예요. 계자라는 것은 우리가 냉면 먹을 때 그 계자 넣어먹지 않아요? 그거 찝니다. 지극히 작은. 그러니까 아주 큰 태산보다 더 큰 수미산을 수미를 나보 계자라. 계자씨 지극히 작은 속에다 넣는 그런 도리가 바로 사사무예의 도리입니다. 초능력을 발휘할 때 사사무예가 됩니다. 하음경은 사사무예의 도리를 더 많이 강조를 했어요. 다른 경에서는 조금씩만 나오죠. 유마경에는 약간 나오고 능엄기도 약간 나오는데 하음경은 전폭적으로 사사무예의 도리다 가장 치중을 해서 사사무예의 진리를 그대로 아주 참 말씀을 하신 그런 경전이 바로 하음경입니다. 사와 사가 걸림이 없다 말이죠. 지금 조그마한 원자 핵 하나 가지고도 말이죠. 큰 광대한 어마어마한 유력을 행사하죠. 그게 다 사사무예의 도리라요. 지극히 작은 것이 아니고 지극히 큰 것이 아니다. 사사무예의 도리가 참 대단히 어렵죠. 하나의 그 고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규종선사입니다. 규종. 이발이고. 규종선사는 누구냐면은 바로 육조스님의 손자 상자인 마조 제자입니다. 마조 스님 하면 중국 당나라 때 도가 가장 높은 큰 스님입니다. 마조 스님의 제자로서 규종선사는 눈동자가 두 개요. 중동입니다. 옛날 눈동자가 두 개인 사람이 순임금이 두 개고 천하장사 초패왕 하우가 두 개고 규종선사도 눈동자가 두 개요. 그런데 규종선사가 도를 깊이 깊이 참 공부를 해서 도를 깨달았죠. 마조 참 수제자입니다. 그런데 이발이라는 사람은 그때 당나라 때 유명한 고관대작을 지낸 분입니다. 고관대작이면서 그분이 또 큰 석학입니다. 큰 학자요. 그런데 이발이가 절에 찾아와서 규종선사에게 물었습니다. 뭐라고 물었냐면은 불경에 보면은 지극히 큰 수미산을 계자씨 속에다 넣는다고 하느니 그 사실이 허무 맹랑한 소리라고 믿어지지 않는 사실이라고 부정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럴싸하지요. 일반 세인으로서는 지극히 작은 속에다가 지극히 큰 것을 넣을 수 있다는 거. 그게 이제 사사무의 도리죠. 그러니까 규종선사는 그걸 이러쿵저러쿵 형설수설 해봤자 이발이에게 크게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규종선사가 이발을 보고서 하는 말이 내가 듣건댄 상공이 만군 시설을 다 독파했다고 하는데 상공은 바로 그때 이발을 가리키는 말이죠. 자사도 지내고 고관대자 요즘 말하면 장관까지 지냈잖아요. 만군 시설을 어떻게 다 조그마한 머리 속에 다 넣느냐 이거예요. 머리라고 해봐야 바가지만 뺏기 안 하는데 지극히 작은데 만권 서적이라고 하면 큰 수레에다가 오거서 다섯 수레에다가 치려도 치를까 말까 하는데 이분이 만권 서적을 독파한 사람이요. 대단한 사람이죠. 만권 시설을 독파한 사람이요. 이발이가 안권 서적을 독파했습니다. 그러니 대단한 사람이죠. 그걸 떡 물었습니다. 내가 당신을 보건대 키는 6척 정도 되고 머리꼴은 조그만한데 어떻게 작은 머리꼴 속에다가 만권 서적을 어떻게 다 넣느냐 이거요. 그러니까 그때 이발이가 그 말을 듣고는 과연 그렇겠습니다 하고 수긍을 해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발이 규종선사에게 법문을 배우고 해서 불교의 독신자가 되었고 견성까지 했습니다. 이발이 견성을 해야만 제대로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발이가 그 후에 규종선사에게 많은 그런 불사도 하고 또는 법을 많이 공포했습니다. 그분이 아주 불교 신자 중에 참 특수한 분입니다. 이발이가.